아니 그게 내가 있어서 야 어떻게 나를 놔두고 저 친구랑 이게 아니라 네. 저희 드라마 하면서 다 같이 친하고 전혀 진짜 요만큼도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. 예.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거 기사를 이렇게 딱 보면 전 굉장히 약간 배신감 좀 느껴지고 약간 왕따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내 앞에서만 그냥 웃은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민하시네. 근데 그런 거는 좀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없고 사줘 뭐 사줘 네. 다 있는데 아 근데 거기 이렇게 뭐 되게 정황이 그 디테일하게 나왔어요. 무슨 차를 타고 뭐 둘이 갔다. 근데 차 종도 알거든요. 그 차 그래서 뭐를 타고 갔어? 뭐 이러면서 계속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. 야,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지금 아니요 기본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. 네.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야 되는 거지. 어. 저는 교회를 아주 가끔 사실 그런 부분은 저랑 좀 안 맞죠. 차이가 좀 있다. 근데 그 네. 유리 씨 소개팅 해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했다면서요? 너무 외롭고 그래갖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아빠 소개 시켜줄까?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드라마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. 저도 드라마 촬영해서 아는데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. 근데 카톡 답장이 그렇게 0.1초만 오더라고요. 정말 외로우시구나. 누군데? 참 이게 뭔가 제가 하필 누구한테 카톡을 보낼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딱 보고 있는데 어? 카톡이 딱 온 거죠. 그래서 보내는 걸 뒤로 하고 바로 답장을 한 것 뿐이 제가 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렸겠어요. 그거는 누군데? 실명을 계속 안 밝히니까 제발 누군데? 나 촬영 못 하니까 빨리 보내. 아 촬영에 몰입이 안 되니까. 네. 누가 있었어요? 네,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. 동생? 네. 어떤 스타일입니까? 오빠가 원래 좀 화려하고 이렇게 글래머러스 스타일이에요. 아니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러다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? 그쪽이구나. 아, 화려한 글래머. 화려한 글래머. 그건 나도 알아. 아 예. 아 그래요? 그러면. 아니요. 네, 지금 아니, 음료수 드시면 안 돼요. 아, 안 돼? 네, 조금 네. 있다가. 인정하신대. 네, 이야기하시고. 네. 아니 갑자기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. 아니 잠깐만. 이거는 네? 좀 확실하게 좀 뭐요? 게. 뭐요? 이 글래머의 기준이 뭔가? 왜 자꾸 아니야, 저한테 글래머? 화려한 글래머. 베이글러. 전 그런 걸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만나는 분들이 우연찮게 다 글러머시군요. 아유, 진짜 아니에요.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네. 방송에 나가면 다음 날 기사가 나가죠. 네. 주상욱, 이상형, 화려한 글래머. 어떻게 그 1위 해보는 거 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저 뭐 좋아합니다. 주상욱 화려한 글래머. 소개팅은 네. 하실 거예요? 일단 10월 달에도 시간이 좀 없고. 네. 저랑 통화했을 때랑 좀 얘기가 다르신데요? 아니 뭐 소개팅이 좀 어색하잖아요. 지금. 네, 소개팅은 어색해서 싫다고 하셨는데 저 여자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.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니네 놀 때 나 좀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시간 없으신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? 아니 하루 종일 24시간 촬영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. 이거 지금 아직 녹화 시작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끊었잖아요 저희. 조금 아직 시작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. 말리셨어요? 어? 말리셨어요? 좀 말렸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말수가 좀 별로 없잖아. 일단 좀 제가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 아닌데 의상이 일단 처음에 선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. 일단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 의상은 되게 아 굉장히 목도 좀 발이 좀 작고 굉장히 네. 껴요. 저는 아까 뭐 화려한 글래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어차피 제작진 쪽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예요. 네. 화려한 글래머는 지금 저 힐링 만나서 기쁘지 아니한가 그 밑에 타 있어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화려한 글래머. 화려한 글래머 추구하는 주상욱 그런 엉큼쟁인가? 이게 타이틀이에요.
근데 뭐 저 별명이 진격의 옥상욱 이런 도 있더라고요.